자, 문제 1, DB구축 신상 정보 테이블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차근차근, 필드들에 대해서 필드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 다 나와 있는 필드들이죠. 자, 근속연수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부스코드 필드에 대해서는 입력 모드죠. 얘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코드도 마찬가지로 입력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테이블에서 다시 하나 더 얘를 선택을 하고 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저렇게 해서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다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자, 뭐,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예. 얘도 해줘야 되네, 그죠? 얘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필요한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의 3번이죠? 3번. 자, 관계 작업을 해줍니다. 필요한 것이 이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하네요. 다 필요하네요. 그죠? 문제를 보니까 얘가 관련된 테이블이 될것 같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연결하고,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변경이 되도록,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이것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자, 폼에 관련된 작업이고요. 지국 현황 폼을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기본 보기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눌러서, 찾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팁 텍스트. 자, 여기에 있죠. 모두 탭이 아니라 여기 형식을 누르고 있었으니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냥 모두 탭에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헷갈릴 때는 굳이 이 탭을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다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폼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딱 누르고요. 순서대로 맞춰주면 되죠? 예. 이렇게 처리해주고,
자, 그 다음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폼 추가하는 문제,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지국 현황 이 폼, 지구 코드 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을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하고요,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다음 역시 이 폼을 다시 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여기에서 검색 얘겠죠. 열어볼까요? 네. CMD 언더바 검색. 이것을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니까 이벤트에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바로바로 선택해서 할수 있죠. 네. 브라이필트. 자, 필터 네임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자, 조건식, 조회식만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식 작성하는 방법은 교재에서 아주 그냥 자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연결하는 AND 연산자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이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시사항이 있는 그대로 전부 정렬을 우선 해주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렬해 주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렬해 주고요. 컨트롤 원본드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txt 처음에 평균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은 자, 필드 이름 적어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페이지와 페이지즈만 잘 가려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 닫고 얘를 눌러서 마무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국 조회 폼. 이렇게 열고, CMD 조회 버튼 클릭. 클릭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필터와 필터는 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조회식은 지시하는 대로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어떤 조건으로 조회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문제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식을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CMD 조회 버튼에 클릭 이벤트 만들었고요. 자,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지국 추가 폼에 대해서 자, 지국 추가 폼의 인쇄 CMD
리인쇄 버튼 클릭하는 이벤트. 자, 예, 아니네요. 예, 지국 그 조회 폼이죠. 지국 조회 폼. 헷갈렸습니다. 다시 얘를 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죠. 예. 자, 계속해서 같은 그 조건식의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조건이 계속 동일한 경우죠. 예. 이렇게 조회식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자,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 4번이죠. 처리 기능 구현. 자, 예, 폼, 이렇게 열고요. 이것이죠. CMD 추가. 요거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 작성을 해주는데, 자, 도큐멘트 개체에, 자, 요건, 여기다가 SQL 문을 적어주면 되죠. 자,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이 insert into 해줘라 라는 것이니까 자리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필드명 묘사를 해주고요. 잘 대응되게 또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되겠네요. 예.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필요한 것이, 자, 다 필요하네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각각의 필드를 디자인 눈금 여기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완전히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예. 뭐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각각의 필드들을, 지시한 내용대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예. 자, 됐죠? 예. 예, 하나 더 빠졌네요. 하나 더 집어넣어줘야 되죠? 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필요하네요. 예, 그죠?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나타나지는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매개의 변수로 동작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